엄태웅, 성폭행 성매매 사건 부인 윤혜진 나이. 엄태웅 성폭행 성매매 사건 부인 윤혜진 나이. 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 벌금형 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엄태웅은 소속사 키스트를 통해 그동안 응원하고 아껴줬던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한편 엄태웅은 무엇보다 가족들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하고 상처가 조금씩 아물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태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엄태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엄태웅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에게 예약을 한 뒤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를 했고 엄태웅을 고소한 여성은 업주와 짜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엄태웅은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 업소일 뿐 성매매가 아니다라며 공갈 협박을 하는 집단의 주장일 뿐이라고 부인했었죠.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마사지 업소 여종 5번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엄태웅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엄태웅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 측은 엄태웅이 성매매 비용으로 예상되는 현금을 내고 업소를 이용했다고 밝혔으며 고소 여성은 우리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아닌데 추가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더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육아 예능 프로그램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딸과 함께 출연하며 다정한 아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인 바 있습니다. 그의 성매매 혐의가 보도되면서 대중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엄태웅의 아내 윤혜진 씨도 이 같은 충격에 결국 둘째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윤혜진은 남편 엄태웅의 성폭행 혐의 보도 직후 운영 중이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후 다시 공개로 전환했었는데요. 그녀의 인스타그램 활동 재개 소식에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